저를 왜 만났어요? 언제부터 만났어요?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어요? 저에 대해서 어디까지 말씀하신 거예요? 도란이 아빠, 그게... 하소연이, 왜 말하셨어요? 왜요? 평생 비밀로 해준다고 약속하셨잖아요. 근데 이렇게 도란이한테 말해버리면 어떡해요? 나 내일 위암 수술해. 수술하다가 잘못돼서 죽기라도 하면 후회할까 봐 그래서 했어. 아수민이 수술하신다고요? 그래. 나도 무덤까지 가져가려고 했어. 근데 내 손녀랑 도란이가 친구야. 그래서 도란이 결혼식에 갔다가 자네를 봤어.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? 어떻게 딸을 지척에다 두고 자네만 알고 살아? 아빠가 누군지 모르는 도란이는 안 불쌍해? 아수원이,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. 제가 도란이한테 왜 말을 못하는지 아시잖아요. 이봐, 도란이 아빠. 자네 비밀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나 하나야. 나 내일 모레 죽을 수도 있어. 그러니까 눈 딱 감고 이제라도 마음 편히 딸 보고 살아. 아수만이, 그래도 이건 아닙니다. 정말 잘못하신 겁니다. 우리 도란이 생각하시면 절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. 만약에 우리 도란이 저에 대해서 모두 알게 되면 우리 도란이 불행해집니다. 제가 다시 떠나면 됩니다. 도란이가 아주머니 찾아와서 다시 저에 대해서 물으면 그냥 모른다고, 제가 아니라고 꼭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. 이 부탁만은 꼭 들어주세요, 아주머니. 이봐, 이봐, 도란이 아빠!